제3회 오창원배 국내 선발전에서 김은지 초단이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가득TV 특별 이벤트 소팔코사놀 유창혁 대 아마오강 끝장 승부. 한국바둑의 전설 유창혁 구단을 상대로 강호무림을 주름잡은 시니어 아마오강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아마오강팀은 대한바둑협회 시니어 아마랭킹 상위 3선수와 내셔널 바둑리그 다승 상위 2선수로 구성됐는데요. 치수 고치기와 연승 대항전 방식을 접목한 흥미진진한 승부로 정선의 9집 덤으로 제1국을 시작해 승패에 따라 덤이 3집씩 가감되는 방식입니다. 유창혁 구단이 승리할 경우 아마 강자는 다음 선수로 교체되는 동시에 덤은 3집이 늘어나고 아마측이 승리할 경우 같은 선수가 덤을 3집 줄여 재도전하는데요. 12일 시작된 제1국에선 선봉장 이용만 선수가 패배하며 정선 12집, 즉 2점 접바둑으로 치수가 조정됐고 13일 2국에 나선 용장 이철주 선수 역시 대마를 잡히면서 불개패해 최호철 선수가 다음 주자로 나섰습니다. 16일 2점 3집 공제로 펼쳐진 제3국에선 깜짝 놀랄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3에서 늘어진 패, 여기만 마무리가 되면 흑이 이제 첫 승리를 거두기 직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창혁 구단이 이제 어떤 늪으로 다 끌고 왔는데 네. 아 거기서 네, 눈치를 탁 채고 바로 주랭랑을 친 게 오늘 승리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바둥은 흑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내일 바둥 두 점입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두 점까지는 승리를 하고 싶고 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상태로 해서 이제 대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철 선수와의 승부는 17일 제4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선수의 재대결은 자, 백은 12집이니까 자, 이쪽에서 10집을 만들면은 흑의 우세고요. 네. 15집이 만들어지면은 뭐 어마어마한 빡빡한 승부. 15집 이상 나면 백의 승리네요. 거기를 왜 두죠? 이거 자충 아닌가요? 그럴게요. 이게 괜한 수 아닙니까? 잘하다가 네.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냥 찔러기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 아니요, 같은데 좀 치열전을 착각했어요. 아 그렇고. 네, 해바둑은 백이 두 집승을 거뒀습니다. 제4국은 결국 유창혁 구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아마 5강 중 남은 선수는 단 2명뿐. 19일에 열린 제5국에는 김정우 선수가 네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두 점의 3집 공제로 치수가 재조정된 이번 대결에서 유창혁 구단은 시종일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 한 집과 여기 있는 거 선수를 맛보기로 한 건데 그래서 김정우 선수가 이제 왜 끄덕이냐면은 역시 유창혁보다는 집보다는 어떤 돌의 두터움, 공격 쪽을 선택하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소를 이제 보자마자 고개를 좀 끄덕거렸던 것 같습니다. 귀를 작게, 변으로 작게
가느냐, 자 아니면 좀 대마를 사냥하러 가느냐, 자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네. 자 육창희 선수도 상당히 네. 지금 집중력 보이면서 자 이제 거의 돌이 왔는데요 이제. 네. 이제 아 일단 작은 쪽으로 가긴 하는데 일단 가장 복잡하게 갑니다. 아, 이 마둥은 백이 두 집승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단 한 명의 주자만을 남겨둔 아마팀. 최종 주자 안재성 선수와의 승부는 20일 저녁 7시에 열렸습니다. 조정된 치수는 두 점에 덤이 6집. 사실상 유창혁 구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회돌이 죽이 죽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끊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거 완전 회돌이 쪽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큰일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회돌이 쪽으로 걸렸네요. 이런 수가. 너무 엄청난 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네, 오늘 바둑은 흑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뭐 너무 어이없는 실수가 좀 나왔어요. 네. 그 장면에서는 어떻든 백이 좀 덤이 좀 문제인데 네. 어떻든 역전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 흑이 좀 잡으러 가는 게 무리라서 네. 예. 그거를 수순만 좀 바꿨으면은 흑이 어떻게 행발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예, 어이없는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유창혁 구단과 아마팀 최종 주자 안재성 선수는 오늘 저녁 7시 재대결을 펼칩니다. 아마 강호 5걸의 마지막 보루를 세계대회 6회 우승에 빛나는 유창혁 구단이 오늘 무너뜨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가 9라운드를 마치고 정규리그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8라운드부터 자율 오더제로 운영되는 올시즌 시니어 바둑리그. 지난 9월 10일 통합 라운드로 열린 8라운드에선 KH에너지의 서봉수 주장과 데이터 스트림즈의 유창혁 주장이 속기대국에서 만나 관심을 모았는데요. KH의 에너지의 1지명 서봉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유창혁 구단은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지만 안관욱, 정대상 선수의 승리로 데이터 스트림즈는 시즌 8연승을 이어갑니다. 8라운드 종료 결과 5승팀이 2, 3, 4위에 나란히 포진해 상위권의 철옹성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우를 속게 된 9라운드 경기에서 데이터 스트림즈는 시즌 첫 일격을 당했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승리해 완패는 면했지만 팀의 전승 도전은 여기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대진표는 제가 승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 조금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상위권 순위 다툼의 또 다른 주인공 부전 노경은 타영천의 아쉬운 역전패를 당한 반면 김포 원봉 루헨스는 역전승을 거둬 팀 순위를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뭐 말씀 그대로 그냥 숨죽이는 그 승부죠. 바둑은 뭐 이렇게 슬픈 드라마다 그런 말도 있듯이 정말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그 명승부였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 그 원봉 루헨스 선수단이 이제 그 이렇게 편하게 바둑 둘 수 있도록. 감독이 저는 이제 그쪽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첫 완봉승의 주인공은 9라운드 4경기에 나선 의정부 희망도시였는데요. 자, 바둑은 의정부 희망도시 선웅욱 주장의 불계승입니다. 자, 김동엽 선수가 우세를 지켜내면서 승리까지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 대국 김종준 선수의 한 집 반 승리입니다. 시즌 두 번째 완봉 승입니다. 제가 이기면 꼭 팀이 이기기 때문에 제가 승부의 분수령인 것 같아서 나머지 그 대국 열심히 둬서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팀에 도움이 되게 한번 노력해보고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보겠습니다. 9라운드를 끝으로 KH에너지와 영암 월출산은 8패를 기록.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상위권 순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0라운드. 백전 노장들의 막판 승부를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